세 번 낙선자의 공천 배제라는 규정 때문에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 공천이 경랑에 빠졌는데 충남도 심상치 않습니다. 예산군에서는 지역 국회의원이 비서관 출신 후보를 밀고 있다는 의혹이 나왔고 기초단체장도 3선 낙선자 공천 배제 규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강진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재구 예산군수 예비후보의 홍보 현수막입니다. 문제는 현수막이 게시된 위치로 예산지역구 홍문표 의원 사무소에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최 후보는 홍 의원의 비서관 출신,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 후보 외에도 오진열, 김용필 등 3명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구 의원 사무소에 최 후보의 현수막만 걸렸고 사무실도 선거 캠프로 이용되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홍 의원이 자신의 보좌관 출신 후보를 낙점했거나 밀어주고 있다는 의혹입니다. 국회의원 사무소에 그 비서에 현수막을 걸고 있는 실정 가운데서 예산군민들 누가 기울어진 경선이라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예산군민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홍 의원 측은 이에 대해 편의상 사무실을 제공했을 뿐이며 선거법 위반도 아니고 특혜를 주는 의도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대한군수 선거에 나선 김세호 예비후보도 세 번 낙선자의 공천 배제 규정으로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2002년, 2006년, 2018년 낙선했는데 세 차례 연속 낙선이 아니라 출마에는 문제없다고 본인은 해석합니다. 특히 이명수 충남도 공천관리위원장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했는데 이 위원장은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잘못이며 규정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김태흠 현 의원에게 충남도지사 출마를 권유해 비롯된 논란도 일파만파입니다. 당초 도지사 선거 전에는 이명수 의원이 먼저 나섰다가 현역 의원 배제라는 지침에 걸려 출마를 접었는데 김 의원에는 다른 잣대가 적용돼 당내 분란이 커진 겁니다. 당장 선거 전에 나선 박찬호, 김동완 두 예비 후보도 공정과 상식 원칙에 맞지 않다며 반박했고 탈당설까지 터져나왔습니다. 당 지도부가 공정한 경선관리 의무를 버리고 막후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행위는 정의와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민과 당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반민주적인 구태 정치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불협 파업이 충청권에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민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